예정의 모닝커피. 어느덧 2월입니다. 한 해 계획대로 잘 실천해 나가고 계신 거 맞죠? 어떤 하루를 맞이하셨나요? 피곤한 아침이었을 거고 바쁜 출근 혹은 아이들 등원 등교길을 준비해 줬을 테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별 특별할 것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아니면 멋진 계획, 반가운 만남을 선약해놓고 설렘과 들뜬 기분이기도 하셨다 싶네요. 여러분, 하루를 지내다 보면 나만의 루틴이랄까? 정해지고 반복되는 행동 패턴들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습관이라고 하는 내 고유의 행동 양식들 말이죠. 어느 책에서는 습관을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도 하더라고요. 의지는 있지만 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노력을 해봐도 한결같은 꾸준함이 쉽지 않은 것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데 걸림돌이 되는 큰 방해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작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즐거움도 느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혜정의 모닝커피 첫 곡은 멋진 저음의 매력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조붕입니다. 월양 대표 아적심. 我的情不移，
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영화 천밀밀 OST죠. 등려군의 노래로 잘 알려진 곡을 오늘은 대만 가수 자오펑, 우리말로는 조붕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치명적인 초저음의 음색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는 곡이죠. 처음 듣고는 홀딱 반해서 방송 선곡표를 다 뒤진 다음 음원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고 다운받고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과 함께 듣는다는 생각으로 다시 막 설레고 들떴어요, 저. 이 곡으로 진공관 앰프 테스트하기에 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 집에서 스피커 볼륨을 조금 높여서 듣곤 하거든요. 아, 여러분 정말 감탄사가. 아휴, 신나서 브릿지 멘트가 너무 길어졌네요. 울고 웃는 삶의 이야기, 마음의 CCTV 코너 이어드리겠습니다. 경운기를 보내며 박노해. 11월의 저물녘에 낡아 빠진 경운기 앞에 돗자리를 깔고 우리 동네 김씨가 절을 하고 계신다. 밭에서 딴 사과 네 알, 감 다섯 개, 막걸리와 고추장아찌 한 그릇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무릎 꿇듯 큰 절을 하신다. 나도 따라 절을 하고 막걸리를 마신다. 23년을 고쳐 써온 경운기 한 대. 야가 그 긴 세월 13마지기 논밭을 다 갈고 그 많은 짐을 싣고 나랑 같이 늙어왔네 그려. 덕분에 자식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고맙네. 먼저 가소. 고생 많이 하셨네. 김 씨는 경운기에 막걸리 한 잔을 따라준 뒤 폐차장을 향해서 붉은 노을 속으로 떠나간다. 다시 나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리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제는 없는데
각종 올라간 달맞이 고개에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찾아간 황홀리 그때 그 미소가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랜 바다에 비쳐 파도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을 마주본다. 박노해 시인의 경운기를 보내며 했습니다. 고맙네. 먼저 가소. 이 소절에서 눈물이 왈칵 터져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음의 CCTV에 이어진 곡은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이었습니다. 소설의 한 장면 같은 시와 그 시의 배경이 된 듯한 음악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던 마음의 CCTV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 줄의 글귀나 한 장면의 영상으로도 눈물이 왈칵 터져버리는 그런 정서 왜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민망해 어쩔 줄 모르는 그 순간 달달한 뭔가가 막 생각나서 훌쩍이며 과자 부스러기를 입안에 막 쑤셔 넣고는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듯한 든든함이 느껴지던 그런 황당한 순간들 말이죠. 저만 그런가요? 십수년을 함께한 낡은 경운기를 폐차장으로 몰고 가는 늙은 뒷모습이 연상되는 아련한 시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한 시간과 순간들이 얼마나 가슴 아리울까요? 고치고 고쳐도 더는 고칠 수 없는 낡은 경운기. 다시 잡아올 수 없는 세월과도 같은 먹먹한 글이었습니다. 지나고도 아쉽지 않을 만큼 원없이 즐겁고 뜻깊은 하루 되시리라 믿으면서 이혜정의 모닝커피 끝곡 소개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아주 보석같은 아티스트 최유리의 숲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성 뿜뿜 지금까지 구성 이혜정 연출 보포즈 진행 여러분의 엔돌핀 이혜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커피 한잔 내려놓고 기다릴게요.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아수비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 반한 이제 모래가